안녕하세요. 아이스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렌드로이드 조령아 여자 후대 버전입니다. 가격은 7,4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게임 성건기역전에서 여주인공 조령아가 습화진 모습의 렌드로이드로 등장했습니다. 교체형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연꽃, 탕후루 등이 구성이 됩니다. 스케이 피규어도 존재하는 조령아의 렌드로이드 상품입니다. 중국풍 느낌이 나는 모습을 나름 잘 표현한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렌드로이드 조령아 여자 후대 버전 DX입니다. 가격은 1,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DX 추가 옵션으로 추가 하이어 파츠, 교체형 상체, 팔, 뱀 하체, 오령주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헤어 파츠와 바디 등 구성 자체는 늘어나서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작품 속 모습 재현을 위한 추가 구성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팬이라면 이 DX 구매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스타가디언 징크스입니다. 가격은 36,10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24cm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스타가디언 모습의 징크스가 스케일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게임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움직임이 있는 트윈테일이나 크레이지한 표정도 충실하게 재현을 했고요. 무기로 변신하는 쿠로엔 시로도 귀엽게 완성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앉는 별똥별을 형상화한 베이스도 볼거리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별 수호자 징크스 일러스트를 그대로 스케일 피규어로 재현했습니다. 강렬한 표정이나 포즈, 의상의 세부 포인트까지 충실하게 재현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일러스트 느낌을 그대로 살린 점은 좋으나 가격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알파 드레스 버전입니다. 가격은 31,35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24cm입니다.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해서 섀도우 가든 일곱 그림자 제1석 금발 엘프의 알파가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세련된 드레스로 수놓아진 미각, 우아하게 휘날리는 긴 머리와 뾰족한 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완벽 초인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알파의 매력 포인트인 아름다운 금발은 일러스트를 충실히 재현했다고 하고요. 앞권의 볼륨과 어느 각도에서 봐도 아름다운 조형을 즐길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섀도우 가든의 2인자 알파의 드레스 모습을 상품화했습니다. 기본적인 슈트 모습보다 아름다운 드레스 복장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심플한 조형이지만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구스마일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스타가디언 징크스를 고르고 싶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징크스 스킨 중 별 수호자 징크스 스킨 모습을 그대로 피규어로 재현한 상품입니다. 일러스트의 느낌 그대로 잘 재현된 완성도를 보여주며 특히나 징크스 특유의 표정이나 몸짓이 잘 재현된 모습을 보여주죠. 전체적인 완성도가 분명 잘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나와서 구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